예, 어서 오세요. 예, 환영합니다. 목사님 안 나오셨으면 몰랐어요? 여기가 지도가 안 아, 나와요. 지도가. 그 앞에까지만 예, 오고요. 목사님이 뭐 메시지 남겼대길래 제대로 찾으셨나 했더니 가시길 잘해서 금방 나가셨어요. 얼른 오세요. 아이고,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네. 헤매요. 예, 한참 헤매시고 한참 헤매셨네. 아니요. 아, 오늘 참 됐어요. 금방. 네, 금방. 이미 네, 냉면. 지도예요. 냉면 좀 만들었어요. 더운 것 같아서 냉면으로 지금.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재료가 말랐다는. 오늘 냉면 넣을게요. 생냉면이랑 금방 될 거예요. 아이고, 더운데. 아, 이게 냉면이 아니라 불면. 쫄깃쫄깃. 하필 그 전화 하신 말씀이라서. 아, 이거 그럼 참. 사비님 전화가 아, 우리 내거 집사람 전화도 사비님 아니까 내거또 지금 누군가? 끊었어요. 어머, 아, 아들이 아들이 통신사를 이제 바꿨지. 전화기를 이제 저걸 해줬거든. 근데 가족 전체 저거를 갖다가 바꿨대요. 저 뭐야? 플랜을요? AT&T에서 T모빌로. 예. 그런데 이제 잠깐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라머니 이번에 장로님 대부분 저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이제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 우정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시주가에서 함께 일하고 알게 돼서 믿음 안에 한 뿌리대로 이렇게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함께 은퇴 생활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부부의 건강한 삶을 사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든 가족들 건강에도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서 사랑으로 치유받는 좋은 시간 되게 해주시고 건강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고 함께 생애가 되도록 은총을 주시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기도를 좀 너무 찍었습니다. 자, 이번엔 저 자, 어서 잠 냉면을 쓰시고. 이렇게 네네, 드시죠. 알았어. 예, 맛있게 잡수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빠이 하려고.